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자모실, 장애인실, 해외지교회당 또 옆에 있는 성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 인생을 삽시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국 LA에서 RU 개강 특강 및 중직자 훈련 및 팀 사역을 인도하실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우리 집사님이 오늘 제가 2부 설교하는 것을 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떨리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도 안 떨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왔거든요. 떨리진 않는데 부담은 돼요. 왜 그러냐면 52주 동안 강단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됐는데 오늘 제가 혹 거기에 금이 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지 떨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을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하면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제가 골방에서 깨닫고 현장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언예라 우둔이라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다고 하면 여러분도 변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 사람은 변화돼요. 위로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말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떤 어르신을 뵀습니다. 이 어르신을 첫 인상이 뭐냐면 눈에 화가 가득해요.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냅니다. 정치에 대해서 화가 가득해요. 가정, 또 아내 얘기하면 더 화를 냅니다. 자식들 막 화를 내요. TV를 봐도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딱 두 번 웃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제 웃습니까? 했더니 월요일 저녁 10시에 웃는다고 합니다. 왜 그래? 했더니 가요 무대를 해서 그때 첫 번째 웃고 그 두 번째 웃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했더니 주일 낮 12시에 전국 노래자랑 할 때 한 번 또 웃는대요. 그러니까 두 번 외에는 웃을 일이 없다고.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요. 정말 어르신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저기 앉아있는 렘넌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2019년도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는 원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실천 방향으로 4천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 인도가 무엇인가? 가장 확실하게 받는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가? 강단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가는 것과 멈추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고우와 스탑이에요.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성령이 멈춰라 그럼 멈추는 겁니다. 무조건 가면 그것은 고집입니다. 강단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강단이 멈춰라 멈추는 겁니다. 강단이 4천 말씀의 주역이 되리라 하면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도전할 때 메시지가 부족하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훈련에 들어가면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거나 어정쩡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즉시로 순종하는 영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의 삶을 성장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예틀을 깨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즉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4천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 중학생이라고 다락방 못합니까? 왜 고등학생이라고 말씀 운동하면 안 됩니까? 교사만 해야 됩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와이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3,000명을 초청하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우리나라 10대 기독교율이 3%에서 4%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3명, 4명밖에 안 돼요.
중학교 고등부 친구들의 사천 말씀의 도전이 뭐냐? 우리의 친구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려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디모데 얘기하지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2차 세계 선교를 떠날 때 그의 나이가 기껏해야 19세에서 20세밖에 안 됩니다. 복음 받은 지 4년밖에 안 돼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교육시키길래 디모데가 복음 받고 15세에 복음 받고 19세에 바울과 한 팀이 돼서 유럽을 복음화시킨 일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다윗, 몇 살 때 골리앗을 꺾었겠습니까? 기껏해야 14세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은 거기에 결박되어 있어요. 어린 소녀 다윗이 듣습니다. 기껏해야 성경은 소년이라고 표현했거든. 14세, 15세.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20세 이상입니다. 다윗은 8형제예요. 3명의 형이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6명은 20세 이하입니다. 그것도 다윗은 막내. 14세가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국가의 재앙을 꺾어버렸어요. 마냥 어린 게 아니거든요. 알 건 다 합니다. 그래, 이번 와이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셔야 돼요. 아니, 교회가, 장로님들이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도에 후원해서 너희들 잔치로 마련했으면 여러분이 축제라. 여러분들이 많이 데려오길 바랍니다. 나는 한 명 데려와야지.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내가 다 데려오겠다. 우리 반 다 데려오겠다. 학교를 다 데려오겠다.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했어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3천 명이 올 줄로 믿습니다. 현재 1788개의 말씀운동 현장이 있습니다. 662명이 한 곳 이상 말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천 말씀운동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경험 첨가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보인다면 꺾어야 돼요. 결박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생증명,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60억 인구 중에서 복음을 깨달았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복음 깨달은 사람 중에 복음 있는 교회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절대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강한 의지로 우리를 훈련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도 훈련시켜서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절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 앞에 내가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생존도 중요하지만 생존이 아닌 사망의 사명에 이끌려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의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직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을 오늘 스데반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언급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학벌, 학력,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배경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학자들 대부분의 견해는 그 아버지 데라는 12가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우상 숭배는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망해야 돼요. 저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일방적으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뭔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구약의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구약을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올 것을 처음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이것을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인간의 죄가 해결되고 인간의 죄가 해결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나야 사단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올 것인가? 창세기 5장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성경은 셋을 선택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930세를 상수하고 죽었습니다. 그 당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아들을 낳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많은 아들 중에 하나 일방적으로 셋을 선택한 거예요. 셋의 후손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셋도 920세까지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아들을 낳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셋의 수많은 아들 중에서 에노스를 선택한 거예요. 에노스도 955세까지 살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아들 낳겠습니까? 근데 에노스의 많은 아들 중에 개난. 성경은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즉 첫사람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3명의 아들 중에 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셈의 9대 손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먼저 등장시키기 전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걸 창세기 11장에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담의 20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창세기 15장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태어날 것을 족보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하나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갈대아 우르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도 하나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고향 갈대아 우르는 저 밑에 지방에 있어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르를 통과합니다. 우르에서 하란을 통과해요. 하란에서 480km 되는 지점이 저 가나안 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1500km예요. 보통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다면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학자들은 이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60세 정도라고 봅니다. 전에 금요기도 때 담임 목사님도 60세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여러분 지도 보지만 강줄기가 있어요. 평평하고 비옥한 토지입니다. 거리가 909km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비옥한 지대라서 금방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의 장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가나안입니다. 갈대와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가고자 지시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는 하란입니다. 하란. 자, 1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요한 것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4절에 보니까 7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60세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났습니다. 자기의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12장의 메시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이에요. 이 하란은 가나안까지 480km 되는 곳입니다. 국경지대도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현재 하란에서 15년 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년은 잠깐이 아니라 정착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15년 정착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반쪽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과정을 자세히 보면 그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을 보면 그의 약점 중에 하나가 머뭇거림이에요. 결단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틀입니다. 저 남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는요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거기는 목 취업하기에 최고의 땅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강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강수량이 풍부하다는 것. 기후가 목 취업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태어났어요. 이곳에 자랐습니다. 직업도 목 취업입니다. 어떤 면에서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모든 곳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909km를 걸으면서 하란에 도착했어요. 근데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험난한 길,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 또 이방 지역과 또 어떻게 먹고 살까 생존에 대한 문제가 걸리니까 그의 걸음이 하란에서 머뭇거린 것이 됩니다. 그 세월이 15년입니다. 머뭇거리는 시간이 15년입니다. 15년 전에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메시지를 줬는데 그 믿음 가지고 떠났는데 지금 하란에서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는 시간이 15년이 됐어요. 15년 동안에 어떤 창조적인 일도 없습니다. 어떤 열매도 없어요. 하루하루 생존에 끌려서 사는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무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기간에 말씀도 사라져버린 15년, 사명도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과 소통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버린 15년,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인생의 영적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사명은 있어. 1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생존에 끌려서 이 하란에서 15년 동안 머뭇거리면서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란에서 15년 동안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신방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을 뵀습니다. 사명도 있어요. 전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그 남편을 사별하면서 혼자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든지 그분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어요. 피곤에 지친 거. 그러면 이분이 속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수년 동안 한 번도 아니 한 장도 성경을 읽지를 못했다. 저는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생각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즉 말씀, 언약,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자유라는 건 신과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신분이라는 자유함이 있고 권세라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힘을 잃어버리냐? 묶여버리면 힘을 잃어버려요. 사자를 할지라도 묶여버리면 사자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은 있는데 생존에 묶여버렸어. 전도하고 싶은데, 훈련받고 싶은데 생존에 묶여버린 것.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밍버드라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벌새. 길이가 6c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일주에 50회에서 70회 날개짓을 정신없이 합니다. 고속 카메라 찍어도 잘 찍히지가 않아요. 왜? 너무 조그마하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 50회에서 70회 날개질 합니다. 딱 4년 살아요, 4년. 죽어라고 날개질 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생을 마감해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특별한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직 성경도 아니고, 오직 기도도 아니고, 오직 전도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게 돼. 복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상도 아니고, 말씀 운동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는 거. 그 내가 어떤 중직자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올해는 결단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중직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성경 한번 일독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도전해 보겠습니다. 근데 3월인데 창세기 시작하다 끝났어요. 일독하려면 하루에 3장만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3장 읽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드라마는 1시간 보겠어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 친구들이 보는 여러가지 프로들 있지 않습니까? 고등래퍼 같은 거. 저도 금요일날 봤는데 처음에는 안 들리는데 들려요. 근데 어른들은 뭡니까? 하나뿐인 내 편. 오늘 시청률 46.2%. 이거 국민 드라마거든요. 애들은 고등래퍼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요 무대 아니면 하나뿐인 내 편 보거든. 근데 한 시간을 봐도 지루하지 않는데, 영화도 2시간 아닙니까? 친구 만나면 어떻게 3시간, 4시간 아닙니까? 제가 빕스에 갔는데 낮에 남자 나밖에 없어. 다 여자분이. 그러니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커피 한 잔에 3시간 얘기하는 분들 대단합니다. 근데 성경은 3장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속으로 읽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은 3장에 완전히 각인됐어요. 왜 성경은 3장만 읽어야 됩니까? 제가 어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이런 메시지 했어요. 잠깐 메시지 증거하겠습니다. 왜 메시지는 잠깐 해야 됩니까? 그게 괴로운 거야. 나도 의식적으로 성도들은 메시지가 긴다. 그럼 지루할까 봐. 찬송가 5절이다. 쓰러진 분이 있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강서 이대교구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잠깐 메시지 하겠습니다. 1시간 반 했어요. 뒤에서 우리 아내가 가입합니다. 가입해. 끝내라 그러더라고. 그 집에 와서 계속 잔소리 하는 거야. 길게 하면 안 된다. 짧게 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길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끝내야지 서른만 하지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네가 해봐라 그랬어. 너가 해봐라. 네가 하라고 하면 안 되죠. 매 맞아 죽으니까 당신이 한번 해보시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메시지를 짧게 해야 됩니까? 왜 성경 꼭 3장만 읽어야 됩니까? 기도는 왜 1분 이상 넘기면 안 됩니까? 꼭 밥 먹을 때만 해야 됩니까? 무릎 꿇으면 안 됩니까? 성경만큼은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 시간 테레비 볼 수 있고 두 시간 영화 볼 수 있지만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삶 속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못한다, 기도하지 못한다, 이분은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감동 없이 사는 겁니다.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주일날 올 때 다 힘을 세상에 소멸하고 옵니다. 지쳐요.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애들 둘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남편은 시작하자마자 자는데 이 고개가 뒤로 젖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지하고 찬송가 부르는데 깨지가 않아.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자니까 감사하다. 술집에서 자면 어떻겠냐. 감사하게 교회에서 자. 언젠가는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면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착한 남자들이 많아요. 아내, 아이들을 교회에 실어주고 이 근방에 서성어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차 안에 있거나 아니면 사우나 있거나 밥 먹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끝나면 아내하고 애들을 태우고 가는 이 착한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춥게 해주세요. 추워야 들어오거든. 덥든지 추워야지 이렇게 미지근한 날씨는 계속 밖에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어떤 안수집사님은요. 너무 착해갖고 아내를 주일날 데려다주고 아이들을 데려다줬어요. 그냥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들어왔어. 처음엔 기둥에 숨었어. 근데 서서히 귀가 열려서 나중에는 안수집사님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 중에 서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날씨가 추워서 들어와서 귀가 열려서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영적 욕심이 없을까? 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욕심이 없을까? 세상에도 욕심이 있는데 집에 대한 욕심도 있고 땅에 대한 욕심도 있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학업에 대한 욕심도 있는데 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욕심이 없을까? 왜 성경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욕심은 없을까? 신앙은 성장이 아니면 쇠퇴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묘기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보십시오. 자전거는 가든지 넘어집니다. 자전거가 서 있으면 그건 박수 쳐줘야 돼. 그건 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어정쩡한 상태, 신앙이 멈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이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각인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치도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 갈대아인이 사는 겁니다. 다른 말은 셈족의 셈족. 노아가 세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은 셈족의 셈족. 이 셈족, 여기에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저 1500km가 넘는 지중해에 있는 가나안 땅, 거기는 함족이 사는 곳이에요. 함족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피부색이 다릅니다.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 밑에 있지만 갈대아 우르서부터 저 북쪽의 하란까지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강줄기가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강이 있고 강수량이 풍부해서 기후가 좋아서 목축업하기에는 최고의 땅입니다. 그런데 자, 지도 하나 다른 거 넘겨주세요. 저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목축업이 아니라 농업입니다. 농업. 여러분 가나안 땅의 지형을 보면 동서의 길이가 96km밖에 안 돼요. 저 북쪽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요단강이거든요.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저 밑에가 부엘세바고 사예요. 길이가 500km입니다. 500km. 근데 저기 가운데 큰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맥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기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저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르는 강력한 열대문에 잡초 하나 나지 않습니다. 풀 하나 나지 않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바로 동쪽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메시지야.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저 동쪽 중심으로.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저 동쪽을 보면서 했던 메시지. 제가 마트에 들어갔는데 마트에 들어가서 뭘 사고 나오는데 누가 제 뒤에서 아저씨라 부르더라. 저는 그냥 직진했습니다.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내 등을 딱 치면 아저씨 거스름돈 가져와야 되더라. 나는 그때 느꼈구나. 아, 아저씨구나. 마음은 20대예요. 홍대를 좋아하지 인사동거리 싫어하는 곳입니다. 마음은 20대야. 그 제가 신방을 갔는데 80세 된 어르신이 계시는데 명문대 나오셨어요. 근데 요양원에 있어요.
몸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 마음은 20대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굳어져 있어. 소변과 대변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기저귀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여자분이 간호하는 분이 그걸 딱 꺼줘.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더라.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굳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수치심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절대 인생에 가지 말 곳 두 곳. 중환자실과 요양원. 난 여러분들이 이곳에 안 갈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쪽은 그렇지만 서쪽은 그렇지. 서쪽은 지중해에서 습기를 동반한 구름이 불어와서 농사 짓기가 좋은 땅입니다. 이곳에 대부분의 가나안 원주민들이 분포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거처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축업하는 사람에게 절대적 필요한 것은 물과 풀인데 물과 풀이 있는 서쪽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은 맞는데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물질 중심이 그 몸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초순달 지역인 저 밑에 하란, 밑에 갈대어로 하란 지역은 초순달 지역의 곡창지대거든요. 물과 풀이 넉넉합니다. 그 끝지점이 어디냐면 하란이야, 하란. 하란을 벗어나면 새로운 세계예요. 강수량이 줍니다. 토지가 사막화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란은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어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15년 동안 어정쩡한 상태에서 머물렀을까? 하란을 벗어나는 순간 땅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목축업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말씀은 맞는데 앞으로 할 수가 없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나안 말씀은 맞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너무 어려운 겁니다. 거긴 물이 넉넉하지 않고 간들 거기에는 수백 년 동안 원주민들이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맞는데 생존은 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명은 있는데 생존과 환경이 그를 묶어버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아요. 15년 동안 어정쩡한 상태에 머뭇거린 상태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하란에서 15년 동안 어정쩡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작동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고난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테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테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올 때 주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왜? 11장 31절에 보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었고 의지했던 인생의 주체인 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이것은 최고의 고난입니다. 최고의 아픔입니다. 믿었던 아버지, 의지했던 아버지, 주체인 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순간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무너지면서 귀가 열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헤어짐에 대한 눈물이 있는데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아브라함의 귀를 열어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6장 물질 중심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드디어 하란을 출발합니다. 눈으로 볼 땐 미지의 세계고 여기를 떠나면 죽을 것 같아. 양떼가 죽을 것 같고 소떼가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의 귀를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굳었던 두 다리
각인된 두 다리가 움직여서 드디어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굳어져버린 옛 틀을 깨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많은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쉽게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정신의 고난, 물질의 고난, 자식의 고난, 사업의 고난,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깨어져서 낙담하고 있을 때 전도자가 주는 귀한 말씀이 들려졌고 들려진 말씀이 굳어져버린 우리의 두 다리를 움직여서 이곳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암이 걸려서 수술 때 섰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은 1년에 딱 한 번 오세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딱 한 번 봐요. 강원도에 해보러 가야 된다 뭐 그래서 교회 온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자마자 그 앞에 있어요. 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제 앞에 딱 있어요. 링겔을 꽂고 저를 보자마자 손을 딱 잡았어요. 처음엔 징그러웠지만 제 손을 잡고 막 끌고 가더라. 낯선지 몰라. 1년 만에 본 분이 손잡고 끌고 가니까 사람들 쳐다봐. 무슨 죄를 졌는지. 그런데 딱 앉아갖고요. 눈빛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듣겠습니다. 이런 양이 없어. 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그 병이 이분의 길을 열어줬구나. 이 병이 마음의 문을 열어줬구나. 이 병 때문에 아내가 힘들었고 자식이 힘들었지만 하나에 볼 때는 그를 움직이겠구나. 메시지를 듣게끔 길을 열어주셨구나. 남자분이 한번 교회 등록했는데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가정도 무너지고 부부 사이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있는 직장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떠셨어요? 하니까 이분의 얘기가 목사님 말씀이 제 얘기 했습니다. 제 얘기 했다는 건 뭐죠? 귀가 열린 거예요. 이분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올 뿐이 아닙니다. 그가 믿었던 물질, 이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귀가 열린 거예요. 친구의 말에 들린 거예요. 예언교회 한번 가자. 들린 겁니다. 왜? 그가 믿었던 가정, 그가 믿었던 직장, 그가 믿었던 돈, 이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무너지니까 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어둥쩡한 상태 있지 말고 가라. 고난이 왔을 때 움직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훈련 앞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 앞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의 3장의 뿌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싫고 기도가 싫고 전도가 싫고 헌신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그래야 옛 틀이 깨집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이 무너져요.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 속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냐? 우리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 앞에 여러분 속에 체질이 있으면 싸우셔야 됩니다. 깨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절대 제자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창세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는 새로운 미션을 향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라고 명령하면서 놀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세 개 동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개 동사가 뭐냐면 하리라, 되리라, 주리라요. 이 말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되는 동사들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표준 새 번역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근원이란 말은 시작, 출발입니다. 다른 말하면 너는 복의 시조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출발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복이 무엇인가? 복이라는 것은 국가마다, 개인마다, 사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도대체 뭔가? 복은 변하지 말아야 돼. 오늘 12장에서 말하는 복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정확한 예언적 의미는 너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첫 조상이 될 것이다. 너가 시조가 될 것이다.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것이 성취됐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진행하시거든요.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첫 조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첫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의 첫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모르지만 너는 잘 모르지만 너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시조요, 복의 근원이요, 복의 출발이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창대할 수밖에 없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왜? 너는 복의 시작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첫 시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문제로, 가문의 문제로 실패했던 우리 가문에 내가 복음을 첫 번째로 깨달았사오니 내가 이 가문을 살리는 첫 시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첫 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 부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첫 조상이요 시조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척자의 자세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개척자.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영적 개척자. 담임 목사님은 본당 건축을 완공하면서 2019년도에 중요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제2의 개척시대다. 개척시대다. 개척자의 마음으로 내가 도전하겠다. 그렇다면 모든 교육자, 중직자, 성도들은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현장에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개척자는 정신과 자세도 중요하지만 땅을 개간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말씀을 무장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천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모든 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했는데 핀란드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국가가 핀란드예요. 그 정도로 그 나라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우수한 국가입니다. 핀란드는 1980년대만 해도 평균적인 교육 수준에 머물렀던 나라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아마 세계에서 교육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민족은 대한민국입니다. 핀란드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핀란드의 교육이 최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어떤 교장 선생님에게 기자가 물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교사 때문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도 교사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도 교사다. 핀란드는 교사에 대한 철저한 선별과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교육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교육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세상 교육은 이렇게 합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녀가 변한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복음적이면 자녀도 복음적이다. 교회에서도 부모가 있습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평신도의 어머님입니다. 어머니가 바뀌면 서서히 변화됩니다. 예원교회는 1311명의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예원교회 엄청난 힘이요 영적 재산입니다. 중직자들이 한 곳의 말씀 운동만 해도 벌써 1311개의 말씀 운동의 현장이 회복되고, 어른들 장당기 결석자가 990명이거든요. 중직자 한 사람이 장당기 결석자 한 사람을 만나도 교회는 990명의 연약하고 나약한 장당기 결석자가 회복이 되고 교회 정착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예원교회를 통해 사천 말씀 운동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많은 현장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저와 교육자를 하나님 부르시고 1311명의 중직자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적 미션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